안녕하세요. 대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 DIY 강사 박희숙입니다. 지난주에 시원하게 씻어냈으니까 이번엔 채워줘야 되겠죠. 두피 영양 미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살펴보면 베이스로 워터, 그리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디판테놀 분말, 비듬 컨트롤 및 모발 성장 촉진과 손상을 방지하고 탈모에 도움을 주는 헤나 추출물. 두피의 독소와 노폐물 제거에 모발 컴플렉스, 보습과 항균제 역할을 하는 1.2 헥산 디올, 세포 생성 촉진과 세포 표면의 막을 형성해서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트레할로스. 가려움 완화와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티트리,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울 0점 맞추시고, 비커도 소독 한번 해서, 비커 올리신 다음 0점 맞추시고요. 베이스 워터 55g. 한 명당 55g. 중간중간에 저울 확인해 주시고요. 55g, 그리고 디판테놀 분말 찾으셔서 흰색 계량 스푼으로 1g 큰 쪽으로 한번 정도 그리고 트레할로스도 가루 제형이죠. 트레할로스도 1g 조금 저어주겠습니다. 가루가 녹을 때까지. 계량스푼 빼셔도 되고, 그대로 꽂아 놓고 하셔도 됩니다. 0점 맞추시고, 헤나 추출물 5g. 모발 컴플렉스 3g. 그리고 1.2 헥산 디올 보습력에 1g. 원주와 동일한 청록색 용기에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 이렇게 찾으셔서요 부어줍니다. 다 부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깨선 조금 밑에까지 아직 오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선 밑에까지 넣어주시고 티트리 두 방울 바로 용기에다 넣을게요. 로즈마리 오일 두 방울. 그리고 스프레이 타입 빨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채우지 마시고 어깨선까지,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어깨선까지만 남은 액을 넣으시고 저는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꽉 잡고 닫아두시고요. 스티커까지. 다음, 이렇게 조금 비벼줄게요. 오일이 잘 섞이도록. 그리고 제가 기본 재료를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요거는 버리는 걸로. 다 넣었을 때 오일 넣는 게 뜨면서
조금 닦을 때 토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샴푸 후에 머리를 잘 말린 후에 두피에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뺀 다음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이렇게 머리 사이에 머리를 머리카락을 조금 걷어내고 두피에다가 이렇게 뿌리신 다음 똑같이 지문 있는 쪽으로 마사지 하시고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시면 됩니다. 씻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 그냥 자연적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머리 전체에다가 시원하게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11월 말까지 사용 다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